여기 쉽게 잠들지 못한 한 사람. 좀 출출한데? 치킨, 피자, 닭발, 우와. 오늘은 매운 게 좀 땡기니까 매운 떡볶이를 시켜 먹어야 되겠다. 야식 먹기 딱 좋은 시간이긴 하네요. 왔다. 어느 때보다 가벼운 몸놀림. 네. 맛있겠다. 부실한 저녁 식사가 문제였던 걸까요? 우와. 아까 저녁 드셨던 거 아니었어요? 아까요? 아, 네. 먹긴 먹었는데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갑자기 떡볶이가 또 막 땡기기 시작을 해서 저도 모르게 주문을 했어요. 모르게 주문한 것 치고는 꽤나 푸짐한 양. 종일 잘 참아왔건만 결국 식욕과의 전쟁에서 완패한 지민 씨. 야식도 문제지만 빨리 먹는 습관까지 더해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많은 양을 먹게 된다고요. 맛있어. 이 맛에 야식을 먹지. 그녀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식욕 조절에 있어 보입니다. 배불러. 잘 먹었다. 아, 왜 그래요, 지민 씨? 아, 배 아파. 아, 먹자마자 신호가 찾아왔나 본데요. 너무 매웠나?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늦은 밤 자극적인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으니 장이 편안할 리 없겠죠. 오늘 밤 편히 잠들기는 어렵겠어요. 살찌고 나서는 변비가 생겼다가 요즘에는 다시 변비가 없어졌는데 요즘에는 또 뭐를 먹고 나면 꼭 화장실을 두세 번씩 꼭 가게 되더라고요. 속에 좀 장이 좀 안 좋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좀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살이 찌는 원인, 장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비만한 몸을 기억하는 장치는 바로 장에 있는데요. 장은 최대 면역 기관으로 100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이 비만을 기억하는 정체는 장 속 뚱보균인 유해균입니다. 장내 세균은 크게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눠지죠. 유익균은 면역 기능을 높이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지방 배출을 촉진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유해균은 살을 찌우는 뚱보균으로서 비만뿐 아니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실제 비만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내 유해균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